오늘로 대진표는 다 확정된 거죠? 보궐선거의 대진표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서울시장은 박영선 대 오세훈. 그리고 부산시장은 김영춘 대 박형준. 형준. 이렇게 됐습니다. 먼저 오늘 그 서울시장 범야권 단일 후보 결정은 어떻게 보셨는지 김성환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대체로 최근에 민심이나 여론조사의 흐름이 네. 오세훈 후보가 치고 올라오는 분위기여서 아마 여론조사를 하면 이길 것으로 예측된다고 봤는데 예상대로 아, 민주당에서도 예상은 좀 예,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당도 사실상 박영선 후보 대 오세훈 후보의 대결이 될 거라고 보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네. 그 예상대로 됐습니다. 이미 10년 전에 서울시장을 한번 했고 네. 그때 서울 시민들이 오세훈 후보가 어떻게 당시 시장을 했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박영선 후보도 MBC 앵커에서부터 국회의원과 중기부 장관을 통해서 알려질 만큼 알려졌기 때문에 아마 서울 시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예. 최진 의원님. 예, 저는 지난주 이 시간에 꼭 저희 국민의힘 후보가 돼야 된다고 고집할 필요는 없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예. 예, 단일화가 되는 게 중요하다. 예, 예.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우여곡절 끝에 많은 분들의 애간장을 녹이면서 약속한 날짜는 지났지만은 네. 단일화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 후보가 저희 당 출신이 된 것에 대해서는 네. 플러스 알파로 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제부터가 중요하죠. 단일화는 예. 단일화 이후의 모습이 그 과정도 중요하고 그 이후에 본선으로 가는 과정에 네. 어떻게 서로 뜻을 모으고 힘을 합하고 훈훈한 모습으로 같이 가느냐. 그게 이번 서울시장 선거도 달려있지만은 그 뒤에 대선까지 바라보는 그 구도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제 대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제대로 만들어내는 과제가 네. 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언론에서는 22일, 23일 예. 양일 다 하고 24일 날 발표가 나지 않을까라고 처음은 예상을 했었어요. 예. 근데 거의 뭐 하루 만에 여론조사하고 발표가 오늘 아침에 나온 거예요. 예. 이럴 거면 19일 날 왜 발표 못했을까라는 아쉬움도 참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상세한 내용은 모르지만은 예. 우리 상식으로 보면은 이틀 동안 잡았던 거는 통상적인 여론조사 응답률 또 응답 이 그 샘플이 들어오는 시간 이런 걸 감안하면 이틀은 걸릴 거다. 네네. 1600명, 1600명, 3200명 확보하는 게 그 정도 걸릴 거다라고 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응답 샘플이 모아진 것 아닌가. 네. 응답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 주신 거 아닌가. 물론 이제 반대하는 분들은 반대하는 분들도 응답하셨겠지만은 야권 후보 지지자들 특히 후보 단일화를 지지하는 분들이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평소에 다른 이슈에 여론조사할 때 비해서 응답이 빨리 확보가 돼가지고 하루 만에 끝난 것 아닌가. 그게 그런 이 추론에서 비춰보면은 굉장히 단일화가 된 것도 고무적이지만은 네. 단일화를 이루어내는 그 저변의 시민 여론의 그 흐름이 상당히 고무적이다 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네, 김성환 의원님. 네, 뭐 여론조사 그 저희도 여러 번 해봤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분들의 여론조사였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빨리 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그 과정에 너무 그 후보 진영 간에 뭐랄까요 넘지 않아야 될 선을 여러 차례 넘었던 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지지하는 분들끼리의 단일화가 실제로 얼마나 될 거냐 그거는 이제 두고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제는 어쨌든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 단일화의 컨벤션 효과가 끝났기 때문에 1대1 승부를 통해서 그야말로 어느 후보가 더 서울 시민에게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겠죠. 네, 모레 25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기간 이제 시작이 됩니다. 궁금한 건
지금 오늘 이제 안철수 후보가 오후 2시에 뭐 기자회견하고 자기 입장을 좀 밝힌다고 하는데 두 분께서 좀 어떠세요? 그 안철수 후보가 향후 선거운동에 어떤 역할을 할 걸로 전망하세요? 김성원 의원님, 뭐 좀 예상해 보신다면. 저는 안철수 후보가 노원구에서 국회의원을 두 번을 하고 그 무렵에 제가 구청장이어서 예, 예. 그분의 뭐랄까 성격이나 이런 걸 대체로 상대적이지만 조금 예, 경험해 보신 아는데 예. 아무래도 오늘 발표야 뭐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예. 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의가 있고 그동안 뱉은 말이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번에 후보 단일을 할 때도 그렇고 본인이 뭐 직접적으로 실제로 그 역할을 하거나 저는 그렇게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그 제가 보기에는 그 모두가 다 일종의 그 성격이나 본인의 달란트에 따라서 특장점이 있는데 애초에 안철수 후보는 네. 안내비나 혹은 의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대한민국 역사에 기여하셨어야 될 분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분의 성격과 정치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네. 본인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생각하고 예. 그런 쪽에서 일하시면 좋겠다. 아프다. 그 생각을 합니다. 자진 의원님. 그 이제 성격 말씀도 있었지만은 그런 게 아니더라도 다른 경우에 다른 이제 케이스 다른 단일화 경우에도 진 쪽은 상실감이 큽니다. 그렇겠죠. 크고. 예, 예, 예. 그래서 사실 이상적으로는 진 이긴 분을 축하해주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만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네. 쉽진 않은데 그래서 지난번에 문재인 후보하고 단일화를 했을 때도 그냥 그 미국으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이제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근데 그 사이에 또 이제 안철수 후보가 또 옛날 같진 않다 많은 변화가 있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고 가까이서 지켜와 온 분들 중에서 그런 예. 평가도 있고 지금 본인이 놓여 있는 정치적 환경이 원래 내년 대선에 출마하려고 하다가 이제 지방선거에 출마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대통령 뜻이 이제 지속적으로 있는 거죠. 네네. 내년에 다시 이제 도전할 기회가 일단 열려 있고 그런 점에서 본인이 이제 말한 약속을 어떻게 지키느냐 또는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하고 난 이후에 뭐 보여준 모습과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느냐 말 그대로 신사적이고 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느냐 여부에 따라서는 지고도 이긴 게 단일화 경선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된다면은 더 큰 무대에 더 열린 문이 이 앞에 기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놓고 이전과는 전 다른 모습을 보일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맞대결의 성사가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두 후보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아니면 두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공약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오가고 또 언론에서도 거기에 집중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단일화 과정에서 뭐 안철수 후보도 이걸 제기를 했었는데 지금 오세훈 후보 관련해서 내곡동 땅 의혹이 계속해서 지금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이게 지금 오 후보 쪽에서는 뭐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세훈 후보 측에서 초반에 해명하기로는 네. 그 내곡동 땅은 노무현 정부 때 기 확정이 됐고 네. 그 후에 본인은 일종의 요식적인 행정이기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사실상 노무현 정부 때는 그곳이 적절치 않다고 해서 부결됐었고 네. 그 이후에 법이 바뀌어서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으로 신규로 지정이 됐다는 사실이 이제 나중에 뭐 언론사의 보도로 확정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버무리고 나서 사실상 거짓말을 한 거죠. 네. 그리고 나서는 그거를 뭐 전결 과정상 국장이 했고 자기는 몰랐다 이렇게 하는데 그 정치인에게 가장 안 좋은 거는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대체로 사람들이 그걸 거짓말이라고 아는데
지금 더 뭐랄까요 본인에게 큰 약점이 될 수 있는 거는 10년 전에 사퇴를 할 때 무상급식 반대하면서 사퇴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들 밥그릇은 뺏었고 본인 밥그릇은 36억이나 챙겼다. 저는 이 부분이 오세훈 후보의 가장 큰 약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서울 시민들이 꽤 있거든요. 뭐 그 외에도 이제 아랍의 길이라고 해서 경인 운하를 추진했던 일이라든가 새빛 둥승섬이 그게 이명박 대통령이 사돈이 했던 그 회사 거잖아요. 뭐 그런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디자인 관련한 사업이라든가 뭐 해서 실제로 10년 전에 시장을 할 때 특히 그 주변에 있었던 분들이 오세훈 후보의 성격이나 방식이나 이런 걸 잘 알고 있고 그때 피해를 본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게 꽤 오세훈 후보의 발목을 붙잡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서 결코 지금 여론하고는 달리 네. 결과는 아마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여진 의원님. 그 알려져 있는 것처럼 오세훈 후보 부인이 그 부친 돌아가시고 그 땅을 상속받은 게 1970년.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반세기 전이죠. 그때는 뭐 강남 땅이 허허벌 판이고 진짜 뭐 싸구려 땅일 때인데 그게 거의 반세기 40년 지나서 강남이 개발되고 또 개발 또 지구 지정이 되고 하면서 이제 땅값이 전체가 다 올랐죠. 거기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올라서 강남에 땅 가진 분들 중에는 뭐 부자 안 된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걸 오세훈 후보가 자기 땅에 자기가 개발 지정을 해가지고 땅값을 올려가지고 그걸 팔아서 돈을 남겼으면 그건 나쁜 일이죠. 네. 그런데 이거는 노무현 정부 때 2004년에 저 그린벨트 안에 국민 임대주택 단지 만들어서 100만 호 건설하겠다고 그 공표하고 추진해가지고 2007년에 네.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의결한 사항입니다. 의결이 됐어요? 예. 어. 그걸 그 이번에 그 오세훈 후보가 그 의결 공문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문서 자료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민임대주택법이 만들어졌는데 뭐 노무현 이명박 정부 때 와서 그걸 보금자리 주택법으로 법을 이제 바꾸고 보금자리 주택 지구로 사업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 네. 진행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노무현 정부가 그린벨트 안에 100만 호 건설할 때 국민임대주택단지 추진을 했는데 거기에 내곡지구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때부터 계속 그 사업이 진행되어 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지난 정부 때부터 결정돼가지고 MB정부 때 와서 사업이 시행됐고 그게 법에 의해서 국민임대주택법, 보금자리주택법에 의해서 결정된 건데 마치 오세훈 후보가 본인이 결정해가지고 본인 땅에다가 본인 사업 정해가지고 한 것처럼 네. 그리고 셀프 지정이란 말까지 민주당에서 하는 거는 좀 과하다, 지나치다. 네. 이 부분은 저는 명확하기 때문에 제가 오세훈 후보의 참모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길게 구구하게 해명할 필요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오히려 말 자체가 꼬투리 잡혀가지고 예, 예. 지금 이제 김성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거짓말 시비에도 말릴 수 있고 하니까 네. 팩트가 명확하기 때문에 예. 그냥 간명하게 그냥 그 해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더 들어가면 팩트를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짧게. 예, 예. 노무현 정부 때 임대주택 지구로 신청이 되는 게 맞고요. 예. 다만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반대가 거셌고 환경부의 반대가 거세서 예. 사실상 지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의결이 됐다고 말씀하셨고 네, 지정이 안 됐다고 됐고요. 말씀하시네요. 네. 조건부 의결이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철회된 거죠. 그러니까 지정이 안 됐던 거를 MB정부 때 한 거니까요. 예, 예. 여기서 더 가면 이게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조건부는 맞은데 의결이 되었습니다. 심의 의결이 조건부 됐습니다. 의결이 됐다고 말씀하셨고 예, 예. 조건부 의결이 됐지만 지정 추세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조혜진 의원님, 예. 그 박영순 후보 쪽도 국민의힘 쪽에서 좀 여러 가지 문제를 삼고 있는 거 있죠? 도쿄 아파트? 도쿄 아파트가 사실은 저희 당의 기본 입장은 예. 저희 당이나 또는 보수의 기본 입장은 그 국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은 주변 나라 국가들하고 잘 지내야 된다. 예. 이건데
민주당이나 이 진보 진영에서 이 반일 이 드라이브를 세게 걸어가지고 뭐 토착 외군이 뭐 죽창간이 이러면서 마치 일본하고 뭐 조금이라도 뭐 걸리면은 다 뭐 이렇게 역적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간 게 지금 박영선 후보한테 부메랑이 되는 거예요. 부메랑이 저희가 공격하는 들어왔다. 게 아니고 아, 예, 예. 자승자박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 제 표현을 뭐 제3자니까 뭐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네네. 그러니까 그 일본에 갈 수 있죠. 그리고 그 일본에 살려면 주택 구입할 수 있죠. 네. 그 이낙연 민주당 전 국무총리 대표도 일본에서 그 저기 특파원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는 그런 것까지도 배관시하면서 그거보다도 더 간단한 일조차도 예, 예. 단순한 일조차도 그 매국적인 행위인 것처럼 친일 행위인 것처럼 또는 토착 외구라고 몰고 예. 그래 했는데 그런 기준에서 보면은 그 박영선 후보의 부군께서 국내에서 뭐 직장을 그 법률사무소를 못하게 돼가지고 그만두게 돼서 딴 데로 옮기게 됐단 말입니다. 예, 예. 그러면 국내에도 다른 법률사무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외국으로 또 나가느냐. 예. 또 외국도 많은데 왜 일본으로 가느냐. 갔냐? 아. 그 저 일본이라면 7을 떠는 분들이 왜 일본으로 가느냐. 그것도 도쿄 중심가에 비싼 집을 사가지고 가느냐. 예. 이거를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래도 스스로 꼬여버리는 겁니다. 스텝이 꼬였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말을 할 때는 극단적으로 하면 안 되고 언젠가 내가 나 부메랑으로 돌아갈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 이거는 저희가 그 이 선거 때라고 해서 막 크게 그렇게 쑤시면서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이나 박영선 후보 측에서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야죠. 이게 무슨 일이든지 간에 사리를 너무 지나쳐 가지고 상대방을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그 선을 넘는 행위를 하면은 결국 얼마 안 돼서 본인들에게 자기 얼굴에 자기 침 뱉는 일이 된다 하는 교훈으로 삼아서는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스텝이 꼬여서 부메랑으로 돌아왔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한일 관계는 참 여러모로 이제 역사에 얽혀 있는 문제가 많아서 미래 문제는 미래 문제들을 잘 풀고 이제 과거도 잘 풀어 나가야 되는 그런 숙명이 있고요. 박영선 후보 남편이 도쿄에 아파트를 갖게 된 것은 잘 아시지만 이명박 정부의 탄압 때문에 생긴 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께서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BBK의 이제 핵심 당사자인 김경준이 한국에 오게 된 게 누군가 기획한 거 아니냐, 특히 민주당이 기획한 거 아니냐. 남편이 국제 변호사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사찰을 받았고 쫓겨났고 한국에서는 더 이상 활동하기가 어려워서 본인이 아시아 지역에서 다른 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일종의 탄압 받아서 간 케이스입니다. 네. 일본에서 주로 아시아를 상대로 한 변호사 활동을 하게 된 거고요. 그 필요에 따라서 거주하게 된 건데 그걸 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그동안 뭐랄까요, 묵힌 문제를 이제 역으로 뒤집어 씌우려고 했는데 따지고 보면 이명박 정부의 탄압에 의한 아주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의 도쿄 아파트를 거론하면 할수록 정말 이명박 정부가 치졸하게 했구나 이런 것만 확인이 될 테니까 이제 그 문제만큼은 이 정도 클리어 됐으면 조금 더 이상 얘기 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런데 네. 홍준표 대표가 사과한 거는 예. 좀 말씀하신 김성원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받게 됐죠. 예. 홍준표 전 대표가 예. 예 이쪽 진영에서 검찰 수사 의뢰를 고발이 아니라 수사 의뢰를 예. 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이 박영선 후보 부근이 그 속한 그 법률사무소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네. 그런데 결과는 이게 혐의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거를 홍준표 그 대표가 미안하다고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무혐의 나온 걸 우리가 수사 의뢰를 했던 거다. 네. 그런데 이제 박영선 후보 측에서는 MB 정권 사찰을 피해 가지고 일본을 갔다. 이건 또 다른 왜곡이죠. 다른 왜곡이다. 예. 더 얘기하지 말고요. 예. 다룰 시간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 서울시장에 한해서 지금 맞대결 상황에서 현 상황에서 판세는 어떻게 보시든지 짧게 말씀하고 좀 쉬었다 올게요. 예. 조진호님부터.
현재 어려운 선거였는데 이번에 그 단일화가 어렵게 성사된 배경도 예. 어쨌든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지난 총선 때 유보됐던 정권 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년 대선에서는 반드시 정권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의 이 열정과 에너지가 결집이 돼가지고 예. 두 후보를 압박해가지고 어려운 단일화도 이루어지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이런 여론이 결집되는 데는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옷 벗고 나오면서 또 그쪽에 이번에 어제 여론조사를 보니까 뭐 39%인가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왔던데 예. 그 이재명 후보보다도 거의 배에 가까이 나오는 그런 이런 지지율. 수치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안 되겠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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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예. 구체적으로 말씀 안 했습니다. 예. 그렇게 된 그 여론이 사실은 정권 교체 희망 여론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이분들한테 모여져 있고 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인물 선거라기보다는 이슈 선거. 이슈 선거다. 정권 심판, 정권 교체 이슈 선거고 또 어떻게 보면 구도 선거. 네. 후보 단일화해서 1대1 대결 구도가 된 거. 거기에 우리 오세훈 후보가 이제 개인의 인물의 알겠습니다. 특장도 이제 플러스 되면 더 이제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김성환 의원님. 예. 뭐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부동산 문제나 거기에 LH 사태까지 겹치면서 이제 현 정부에 대한 이제 실망감이 여론에 투영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또 저희가 되돌아봐야 될 건 되돌아보고 이번 기회에 반드시 소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통해서 부동산으로 이 투기적 이익을 보는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막겠다고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할 예정인데요. 예. 뭐 잘 아시겠지만 2010년도에 오세훈 후보와 한명숙 후보 간의 당시의 여론조사도 대략 한 15% 가까이 차이가 났고 2016년이죠 정세균 종로에서 그때도 오세훈 후보였을 때도 네. 이제 그런 격차가 났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 반대거나 굉장히 접전이었잖아요. 네.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이 저희로 보면 가장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낡거나 거짓말하거나 그런 구태에 빠진 후보를 선택하진 않을 거다. 네. 박영선 후보가 그동안 쌓아왔던 능력이나 추진력 등을 아마 우리 서울 시민들이 잘 판단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른 주제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화투 돌아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청취자 의견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잠깐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2315님은 제가 보기에도 안철수 대표는 정치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재능 있는 분 같습니다. 가진 재능 살려 나라에 기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397님은 박영선 후보 일본 집권은 일본에 살게 돼서 일본에 집을 산 일이 왜 문제인지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9064님은 왜 일본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아무리 탄압을 받았다고 해도 왜 그 비싼 도쿄의 집이었을까요? 1798님은 선거 때만 되면 피할 수 없는 건지 몰라도 서로에 대한 비방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에 대한 혐오가 더 커질까 우려됩니다. 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여야가 LH 사태 관련 특별감사 특검 도입을 위한 실무협상 오늘 오후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어떻게 좀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인가요? 김성환 의원님? 네. 이 특검하고 국정조사를 도입하기 위해서 소위 3+3 협의체가 이제 본격 가동이 돼서 네. 그 특검의 범위 또 범위 예 국정조사의 기간 뭐 이런 것들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협의하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라고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LCT까지 포함을 할 거냐 뭐 등에 대한 얘기도 있는 거고요. 네. 하여튼 한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고 네. 그러니만 또 이게 상대적으로 정치권 내부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이제 부동산 투기 근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동안 이제 일종의 시작은 창대하고 끝은 흐지부지 됐던 용두사미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만큼은 여야가 조속하게 합의해서 조금씩 양보하고 네. 그 특검과 국정조사를 좀 조속하게 추진하면 좋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특검 국정조사 외에도 네. 입법하는 문제라든지 또 경찰과 검찰이 여러 가지 수사를 통해서 일종의 내부 정보를 빼온 무슨 떴다방이라든지 기획부동산이라든지 여러
이 경우에 걸쳐서 부동산 투기를 했던 것을 원천적으로 찾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네. 함께 진행이 돼서 이제 더 이상 이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만큼은 우리 사회가 좀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고 네. 국회가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기여를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특검 협의체 범위와 기간이 중요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의 입장 조혜진 의원께서는 범위 기간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그 과거를 보면은 노태우 대통령 때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런 사건에는 검찰이 중심이 돼가지고 합동 정부 합동 수사본부를 만들어서 네. 수천 명을 특히 노태우 대통령 때는 수천 명을 조사를 하고 수백 명을 구속 기소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 규모의 합수단 수사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러려면 특검의 규모가 그 정도는 돼야 이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규명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사태를 적폐라고 네. 규정을 하시고 그 과거부터 계속 축적이 되어 온 거다 단발성 사안이 아니다 네네. 뿌리가 깊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뿌리를 뽑아야 된다 발본 세곤을 해야 된다고 네. 하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특검은 그냥 과거에 조그마한 사건, 단일 사건 가지고 뭐 깊이 들어가는 그런 그 특검하고는 이제 본질적으로 다른 특검. 그러니까 특별수사본부에,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준하는, 합동수사본부에 준하는 네. 그런 특검이 돼야 될 것 같고. 규모가. 예. 특검의 규모는 그렇고 범위는? 수사 범위. 당연히 이제 그 정책 결정 과정, 정보를 다루든, 개발 예. 정보를 다루든 그쪽에 라인에 있는 청와대, 국토부, LH, 지자체, 또 우리 뭐 국회도 막 필요하면 또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지방의회까지도 해당될 수 있어서 범위 대상이 굉장히 많죠. 네. 그렇게 보면은 기간도 뭐 6개월에서 최소 6개월에서 뭐 3개월, 3개월 더 한다든지 이렇게 당의 입장은 아니, 최소 기간은 1년 이상은 저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최소 10년 동안에 있었던 문제, 뭐 5년 동안의 문제 아니면 3기 시대 신도시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건 당연히 현재 뭐 그 지난번 노무현 노태우 때도 그 당시에 벌어진 사건을 조사를 했던 거고 예. 지금도 예. 당연히 이게 중심이 돼야 되죠. 그런데 하다 보면 예. 사건이라는 게 연결되면은 특검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더 파실 수는 있겠죠. 예. 그 LCT도 그렇게 해서 특검이 보고 연결되어 있다. 또는 이것도 그 범죄 혐의가 있다 하면 또 그 특검이 판단해서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LH를 기반으로 시작을 하되 3기 신도시를 예. 기반으로 하되 예. 연결고리가 발생하는 그 외 부분들도 만약에 LCT도 거기 연결고리 있다 그러면은 시작할 수 있다. 특검이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그건 뭐 해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예. 김성환 의원님. 네, 일단 시작은 LH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네. 차제에 성역 없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3기 신도시 전체의 일종의 전수조사 수준에 그러니까 네. LH랑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일부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에서 일부 조사한 것만으로도 해서도 여러 가지 소위 투기적인 요소들이 많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게 빠져나가서는 또 곤란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성역 없이 정치인이든 기획부동산이든 관계없이 이번 기회에는 좀 전면적으로 3기 신도시와 관련된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성역 없이 해야 하고 뭐 그 필요하면 청와대가 됐든 LCT가 됐든 전 모두 다 포함해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두 분께 경험이 많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좀 여쭤볼까 하는데 그럼 이번에 특검 임명해야 되고 지금 범위라든가 이런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특검의 규모 같은 것들 합의하는데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서 또 수사를 하고 그 수사 결과가 나와서 발표가 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물리적으로 들어요? 통상적으로 보면은 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조그마한 사건 경우에도 한 6개월 정도는 하고 네. 더 길면 3개월 정도 더 하기도 하고 예. 그런데 이거는 말 그대로 메모드급 사건이고 과거에 열어보면은 검찰이 중심에 돼가지고 각 사정기관들을 갖다가 다 통합해가지고 합동수사본부를 꾸려가지고 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예. 최소한 그보다는 훨씬 더 길어질 가능성이 많죠. 내년 대선 때까지는 계속 이어지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정권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쌓여왔던 그야말로 적폐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특감이 구성될 때까지는 현재 있는 이제 합동수사본부인가요? 경찰이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그리고 특검이 구성되면 이제 그걸 연이어서 넘겨받아서 하면 될 테니까요. 네. 뭐 다음 정부를 넘어서까지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그 최순실 특검하고 그 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 사저 예, 예. 내곡동 특검의 경우에 그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에게 그 특검 추천권을 줬거든요. 예. 사실상 민주당이 임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거꾸로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하더라도 추천권은 야당인 우리 당에게 줘야 맞다. 이걸 또 이제 여당에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이번에는 꼭 여야 뭐 진보 보수 떠나서 언제까 대공 간에 발본 세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798님께서 오늘 나오신 의원님들 성함 한번 더 알려주십시오. 두 분 모두 차분하게 말씀 잘해주시니 퍽 마음에 와 닿습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